네, 감독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육사 연출 맡은 박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입성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사호에서 최승일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영화입니다. 보시는 동안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웃으시면서 스트레스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장 밖에 나가서는 네, 저희 육사호 홍보 최소 645명한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사호에서 연희 역을 맡은 박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 재밌게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45에서 철진 역을 맡은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여러분들이 극장에 안 오시고 나들이를 가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 예, 나들이 오신 거죠, 극장으로. 예, 나들이 잘 즐기시고요. 재밌게 보시고, 우리, 아시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N차 관람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사호에서 강대희 형을 맡은 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지금 저희 영화 보시기 전이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 저도 앉아서 보고 싶을 정도로 제 영화지만 보통 자기 영화는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저는 또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다 내놓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고 재미있게 즐기시고 밖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육사호에서 천우 역을 맡은 고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배우들이나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관객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서 마주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영화에 앞서 저희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화에 대한 조금 더 마음을 열리게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철을 연기한 윤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육사호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선글라스도 써봤는데요. 마음 편히 웃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만끽하십시오. 그게 저희 육사호 영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사호에서 만철 역할을 맡은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육사호. 선글라스를 끼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기대되십니까? 네. 좋아요. 네. 예. 저희 지금 이렇게 재밌게 호응해 주신 것처럼 영화 볼 때도 재밌는 장면 나오면 그냥 마음 편히 웃으시고 박수 치시고 이렇게 즐겁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입니다. 안 보였어. 수고하다 여러분. 여러분들 영화 다 보신 거예요? 아니요. 보기 전이에요? 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자리 한번 찾아주세요. 자리 몇 년이죠? 7이역 9, 7이랑 9. 자기 옆에 7이랑 9가 비었다. 네, 찾아가시고요. 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 웃길 때, 웃긴 장면 나올 때 눈치 보면서 웃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들 이렇게 치면서 웃고 막 크게 웃으면서 홍보도 해주시고 예. 내 가슴을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지금 풀어갖고요. 벌컥 한다고. 자, 쓰세요. 우리 육사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가 포즈를 하나 취할게요. 그러면 사진 다 찍어서 SNS에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다시 뒤돌아서 자, 오른손 높이 들어줍니다. 자, 5초 드릴게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육사원도 솔직하게 또 우리 문석이 형 붙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서울대학점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다 활동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또 더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멀리 왔다 여기서 자신있게 자 어디? 강원도! 강원도보다 멀리 왔다! 어디? 거제도! 거제도 있다! 나 거제도 어디? 부산! 태국! 태국이요 태국! 태국이요? 오케이 태국! 태국과 제가 이제 거제도 어딨죠 거제도? 태국과 거제도 제가 찾아뵐게요. 좀 이따 알려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약소하지만 있는데 저희 배우분들이 직접 가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 출발! 자,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